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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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통변 시간입니다. 신유년에 을미월에 계묘일에 경신시에 태어난 44세 남자 사주. 계묘일주가 미월에 신시에 태어났다. 계묘일주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돼? 항상 일간 할 일을 먼저 찾아라. 근데 일간 할 일을 먼저 찾는데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목이다. 목이 있으면은 목을 키울 수 있는 사주인지 사목으로 쓸 것인지 생목인지 사목인지를 구별하라. 생목이면은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운에 발복한다. 삼목은 불쏘시개 쓴다. 불쏘시개 쓰기 때문에 조직 생활로 가기 때문에 월급 생활한다. 생목은 사업가들이 많다. 사업가들. 월급 생활한다면은 금융계통이 많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에요. 자, 계묘일주. 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목을 먼저 보라겠죠. 왜 목을 먼저 보라겠어요? 생명을 키워야 하니까. 목은 생명체다. 다른 오행들은 목을 키우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부수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목이 가장 중요하다. 왜? 생명이니까. 생명을 키워야 되니까.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갑목하고 을목. 갑은 좀큰 거, 큰 거고, 을은 좀 적은 거. 그래서 갑을 키우는 사주들이 주로 대학생, 을목을 키우면 초등학생, 유치원생, 지지의 인은 중고등학생.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근데 여기는 갑목은 없어. 그럼 뭘 키워요? 을목. 을목을 키우잖아. 아직 을목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을목 키우는 사주다. 그 말이에요. 을목은 예술의 신이에요. 예술의 신. 미의 신이에요. 미의. 아름다운 미의 신. 그래서 천간에 을목이 있어요. 천간에 을목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미적 감각이 있어. 그다음에 색감이 발달해 있어. 색감. 근데 격으로 보면 미 중에 정을기가 있죠. 수목 식신격이죠. 격으로. 근데 묘 중에서 항상 일간 중심이야. 묘 중에서 갑을 있는데 뭐가 나갔어요? 을목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수목식신 이래도 수목식신 저래도 수목식신 머리가 좋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고 을목 키우는 사주예요. 을목 키우는 사주. 근데 을목을 키우려면은 갑목이든지 을목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태양이 필요해요. 근데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태양의 계절이 여름인데 여름은 지나가 버렸어. 이름 지나가. 사오미가 46대운부터 사오미를 탔으면 굉장히 잘 나가는 사주죠. 근데 태양의 계절은 지나버렸어. 설사 태양이 필요한데 태양이 오더라도 이 사주가 태양을 받아서 쓰기가 힘들어. 신금이 병신합으로 묶어버려. 계수가 가려버려. 흥차일로. 이 사주 자체는 병화 오기도 와도 와도 그렇게 크게 쓸 수가 없다. 그래 을목 키우는 사주는 뭐가 돈이다. 목이 돈이다. 목이 돈이다 그 말이 목이 예술의 신이잖아요 예술 여기에 병화가 신금 아니고 병화가 있었으면 예술의 신이 완전히 태양 보고 꽃피기 때문에 문화예술로 가서 크게 성공하는 사주 태양이 있으면 근데 병화가 없으니까 이거는 문화예술로 갈 수가 없어 이런 사주가 오면은 뭐 아이돌 가수 한다고 뭐 해야 돼안 해야 돼안안 되는 거야 해야 돼요. 조명발을 못 받으니까 성공이 안 되는 거야. 수생목, 수생목, 열심히는 살지.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안 되는 거야. 어찌됐든 예술의 신인데, 이 을목을 키우는 사주다, 그 말이야. 미 중에도 정을기가 있어. 그렇죠? 미토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파트도 있고, 묘미 목을 이루니까 을목이 있고, 돈은 많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아파트가 어디에 있어? 부모 자리에 있어. 부모로부터 아파트도 한채 물려받는 거야. 아파트도 물려받고, 묘미 먹이 돈이니까 돈은 먹고 산 데는 지장은 없어.
그는 병화가 없기 때문에 큰 부자 되기는 힘들다. 그래도 괜찮아. 먹고 사는데 지금 이 정도만 돼도 거의 뭐 중산층 되지 않을까 봐. 일단은 목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자고. 미오랴, 삼복대이죠. 삼복대 계수는 뭐예요? 피, 여름의 피, 피. 금은 금생수를 해주죠? 금금은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목은 꽃이에요. 예술의 꽃. 신금은? 신금은 칼도 되고, 일단 칼. 무슨 가위. 뾰족뾰족한 가위. 침, 현침살이죠? 이런 모든 물상이에요. 자, 그림을 그려보니까 삼복도에 비가 내리고 있어. 꽃잎에 비가 내리고 그 옆에는 을목을 자르려고 칼이 그냥 대기 전지가이야. 전지가이로 칼목을 을목 꽃대를 자르려고 하겠어. 근데 경금은 금생수가 잘안 되는 거예요. 괴수는 신금은 금생수를 아주 잘해요. 금생수. 근데 경금은 금생수가 하긴 해. 하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약해. 그러니까 강한 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강한 비는 아니고 뭐 이슬비 정도. 이슬비 정도. 자, 꽃잎에 이슬이 맺히는 모습도 된다 그 말이에요. 뭐 꽃잎에 이슬이 맺히는 모습도 돼. 예술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토든 진토든 을목이 나와 있으면 예술성이 있는 거야.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 그럼 을목 키우는 사주인데. 을목균을 사는데 이 신금 항상 간섭을 하고 있는 거야. 전지가이로 을목을 자르려고. 예, 육친으로 보면 을목이 누굴까? 육친으로 보면 여기 민주 아버지, 평화가 아버지. 있잖아. 그럼 아버지 여기는 금생수 했잖아. 여기 신유가 엄마가 되는 거야. 여기 아버지. 아버지는 엄마 때문에 항상 예민한 거야. 아버지 성격 굉장히 예민한 거야. 엄마 때문에. 엄마가 계속 잘리려고 하잖아. 근데, 을미는, 삼복도에, 신시에, 꽃에, 이슬이 맺혀 있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 아버지가 좀 괜찮게 보여, 인물이 좀. 그리고 신유도 녹을 깔고 있죠. 녹을 깔고 있으면서 도화예요. 그래서 녹방 도화라게. 엄마도 인물이 괜찮아. 아버지, 엄마니, 부모는 인물들이 괜찮아진다고 보여져. 그런 관계이고, 목이 돈인데, 화가 없는데, 화운이 지나서, 크게 발복은 어렵지만, 그래도 돈 버는 데 지장이 없다. 지금, 44살이니까, 신묘대운이죠. 대운은 뭘로 보라? 계절로. 계절로 보라.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야. 내가 미월에 삼복도에 태어났는데, 현재 나는, 묘월에 살고 있는 거야. 세상은 묘월인 거야. 나는 태어나기는 묘월에 태어났지만 이미 세상은 묘월로 접어들었어. 계절이야, 계절. 봄이야, 봄. 30년간 타. 임진대운부터 55세까지. 30년간 봄을 탔는데 봄은 모광절이죠. 모광절은 어때요? 목이 이제 새파랗게 올라오고 잘 자라잖아요. 을목구 계절 온 거야. 을목구 계절하니까 목을 키우는 사람께 목은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잘 자라죠. 그러니까 돈은 지금 현재 잘 벌고 있어. 목이 돈인데 모광대를 탔으니까 목이 잘 나가잖아요. 돈은 잘 벌고 있는 모습.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봐. 묘란 글자가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묘를 쓰는 사람들이 손기술이 뛰어나. 손 장식, 꾸미고, 장식하고, 인테리어고, 인테리어. 근데 거기서 뭐가 나갔어요? 을목이 나갔잖아. 간목을 내놓지 않았잖아. 을목을 안 했어. 그래서 나는 간목을 키우지 않겠다. 뭘 키우겠다? 을목을 키우겠다. 꽃을 키우겠다. 예술적으로 가겠다. 예술적으로 가겠다는데, 을목이 강하죠? 묘에도 있고, 미도 있고. 근데 신금도 강해요. 근데 을목이 생목이잖아요. 생목을 신금 칼로 다듬고 있는 모습도 돼. 그러니까, 신금을, 을목, 꽃을 칼로, 예리한 칼로, 예리한 가위로 다듬고서, 뭐는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렇지.
원예 중에서도 좀 분재 느낌이 나지 않아? 분재 느낌 나잖아요. 칼로 막 찰사로, 이 가는 찰사도 되거든? 가는 찰사로 분재 얽어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삽목 같으면은 칼로 두구나무 하기 때문에 도장판 사람들이 있더라고. 칼로 이렇게 하니까 도장판 사람들도 있고, 또는 칼로 이렇게 을목을, 을목이란 것이 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판. 판. 을목이란 것은 판이라는 의미가 있어. 갑목은 관이라는 의미가 있어. 관. 어제 얘기했죠. 관. 판. 그래서 판화가들이 많아. 신금 을목을 쓸 때나 수공예가, 공예가, 판화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신금을 쓸 때나. 근데 을목이 근이 없을 때는 을목은 잘려버려요. 근이 있을 때 얘기해요. 근이 튼튼하기 때문에 판화가라든지 수공예품 만드는 수공예라든지 또이 사주에서는 칼로 을목 철사로 얽어매고 다듬는 그 분재도 돼요. 분재도 되고 이게 돈이다 그 말. 여기 병화까지 있으면 대화를 하겠는데 없는 게좀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 설명해 놓은 책도 있어.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태양이 당연히 늦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한 책도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는 안 봐요. 일단은 병화가 있어야 돼. 병화가.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인이 있어. 그러면 인중에 병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지장간은 못 쓰는 거야.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은 쓸 수가 없다니까? 천간으로 튀어나왔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중에 병화 쓴다? 사중에 병화 쓴다? 사중은 병화 있죠? 사는 화가 아니야, 병화가. 사는 뭐예요? 뱀이야, 뱀, 그냥. 태양이 지고 지상에 내려오니까 뱀이 된 거고. 그래서 사를 쓴다, 뭐, 오화를 쓴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반드시 천간에 나와 있어야 돼, 천간. 천간의 병정화. 정화는 가을, 겨울에는 난로니까 정화도 쓰는 거예요. 여름에 정화 쓸 수는 없어요. 여름에가 신금대 정화 있으면 을목이 안전이 어떻게 돼요? 말라붙들어 붙죠. 개수가 있으니까 마르진 않겠지만. 이를테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자, 을목형을 사줘. 그 다음에 손가락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천간이 나왔기 때문에. 손가락 기술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이론을 보란 얘기야. 자이론. 글자, 글자. 글자 하나가 하나가 가지고 있는 뜻을 또 새겨봐야 돼. 묘는 내가 설명을 했죠. 미는 남자들한테는 조작 솜씨예요. 손으로 뭐 뚜딱뚜딱 만들고 분해해서 조리보고 이런 걸 잘해요. 조작 솜씨. 그리고 만미자에서 왔기 때문에 맛을 잘 봐. 음식 맛을 잘 봐. 무슨 맛을 잘 봐. 그러니까 남자지만은 의심식 맛도 잘 보고, 조작 솜씨도 있고, 손으로 뭐 뚝딱뚝딱 만들고, 그러니까 신금도 잘 쓰는 모습도 돼. 조작 솜씨도 돼. 자. 그리고 가장 뜨거운 토가 미토라 그래. 미토. 열사토잖아요. 술토도 뜨거워. 술토는 있는데 영양가가 없는 토야. 미토는 을목이 있기 때문에 영양가가 있는 토야. 그래서 미토, 뜨거운 토야. 온토에, 온토. 그래서 육식을 좋아해요. 미토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미월생들은 더 좋아하겠죠. 육식. 해물보다도 육식을 더 좋아한다고. 이런 모습도 돼. 이 사람은 아마 수공예, 판화, 분재, 노경, 장식, 인테리어 이쪽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고 거기에 특출한 기술이 있어. 묘중술목이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개수도 경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추생목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경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러니까 인수죠. 시의 인수잖아요. 인수문은 시의 인수가 있으면 임대료를 받아. 말년에 임대료 받았는데 신금 철이죠. 철근, 철골로 지은 건물이니까 건물 층수가 낮을까 높을까. 일단 괜찮은 건물이야. 신이 사거리예요. 신이 사거리에 있는 철골 쪽 건물 임대료 받으면 못 살아. 이 경금도 이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해.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금은 엄마는 신유죠. 여기에 경신이 있어. 경신 있는데 뭘 내놨어? 경금을 내놨잖아요. 말년에도 엄마가 챙겨주는 거야. 말년에도 항상 내 등뒤에서 나를 챙겨줘, 엄마가. 근데 좋아, 안 좋아? 경금이 좋잖아. 이 개수 입장에서는. 근데 경금 입장에서 말년에 경금 개수를 보면 녹슬어 버려요. 엄마는 말년에 폐대장에 문제가 와요. 경금이 녹슬면은 폐대장에 문제가 옵니다. 엄마는 말년에 폐대장에 문제가 오겠다. 등신 금생수로 녹슬고 대장에 녹슬어. 자, 그런 모습. 또 그러고 이제 유란 글자는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스트레스 누구 때문에 받아? 어? 엄마 때문에 받잖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 근데 가불에서 뭘 내놨다고? 을목을 내놨는데 을목이 아버지잖아. 아버지를 챙겨줘, 안 챙겨줘? 아버지를 내가 내놨잖아요. 내 몸에서 내놨으니까 아버지를 내가 굉장히 챙기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서 뭘 내놨어? 식신이잖아요. 내 일지에서 나간 식신은 명줄이에요. 명줄이요. 누가 내 명줄이야? 아버지가 내 명줄. 아버지 사지가 좋아, 안 좋아? 아버지 굉장히 챙기지. 왜? 내 명줄이니까. 아버지를 내 명줄 챙기듯이 챙겨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빼줬잖아요. 그건 아버지도 을미 백호니까 똑똑하단 말이에요. 똑똑한데 아버지 입장은 계속 편인을 썼으니까 전문직이잖아요. 아버지도 편인을 쓰잖아. 금생수 수생 뭐 관인상생 했잖아요. 아버지도 관인생활 하다가 관인선생 하다가 편인을 쓰는 사람이고 엄마는 그냥 신유인데 을미 편제잖아요. 편제를 보니까 엄마도 사업을 할 확률이 높지. 그런 형상도 됩니다. 엄마도 사업을 할 확률도 있고 아버지는 관인상생했으니까 월급생활 하다가 편인을 쓰는 모습도 되고 아버지가 을미 아버지하고 나고는 묘미 반합을 해서 합의도 온대. 엄마하고 묘미 충이 걸렸으니까 좀만 있어도 싸우잖아요. 그리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엄마도 엄마가 칼을 양날에 칼을 차고 있죠. 신유는 칼이요. 양손에 칼을 들고 있으니까 엄마가 좀 세잖아. 근데 이유란 것은 스피커도 돼. 스피커 두 개를 들고 있어. 노래 좀 잘할 것이다. 엄마 노래방 가기 좋을 것 같아. 엄마 노래 잘하니까 그런 형상도 된다. 엄마. 자, 이렇게 보면 육친이라든지 내 사주라든지 임묘주는 좋아. 근데 이제 56세부터는 계절이 을로 갔어. 겨울로 들어가면 농사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병정화가 있으면 지와 사시사철. 사시사철 지는데 이미 이때 되면 내리막을 닦아요. 내리막. 내리막. 계수가 신락에서 수생목 받아서 좋다 천만의 말씀. 겨울에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겨울에 계수는 뭐예요? 눈보라 맞는 거예요. 눈보라 맞으면 울목 얼고 있잖아. 그래서 기축되면부터 내리막을 타요. 겨울에는 괴수가 눈보라로 변해. 여름에는 비잖아요. 봄에는 봄비고. 현재 여름에 비죠. 여름에 비는 무슨 비? 여름에 비는 우리가 단비가 온다 그래. 단비가, 그래, 어디 가나 인기가 있어. 여름에 비니까. 단비야, 단비. 또 천을균을 깔고 있죠. 문창성을 깔고 있죠.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창성 줘서 을목이 나갔잖아요. 원래 얘가 유치원 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초등학교 선생이라든지 유치원 선생 어느 사주야? 선생 사주야 이게. 묘종 을목이 나갔으니까 선생 사주야. 선생. 그리고 천일기는 깔고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가 좋아해. 근데 여기는 여름에 단비니까 어디 가나 인기가 있어. 좋아. 왜? 내가 여름에 비를 몰고 다니니까 다 좋아하지. 여름에 계수는 단비라 그래. 겨울에 계수는 눈보라니까 싫지, 사람들. 다 싫어하지. 겨울에 눈보라를 몰고 다니는데. 가을은 우수의 비잖아. 그래, 가을은 가을비에 다 어쩌자. 우수야, 저죠. 그래, 가을비도 싫어해, 사람들. 그래서 계속 여름에, 봄, 여름에 태어나면 환영을 받아. 봄에는 생명을 키우는 비, 자비의 비. 여름은 단비, 갑노수야, 갑노수. 그래, 어디 가나 인기도 있고, 괜찮아. 근데 이제 기축 때문에부터 모자 좋은 이때는 이제 내리막을 탄게 겨울에
겨울은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겨울에는. 그리고 운식 가비엄마는 뭘 하겠어요? 다시. 강남이다. 아니면은 장남 역할을 한다. 갑은 쭉쭉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큰 나무. 수직이죠. 그래서 말이 논리적이야. 운시가 가민 사람들은 많이 논리적이야. 오, 사유축에 오는 도화죠? 운시가 도화인 사람은 거울 보기를 좋아해. 거울 보고 자기 매무새, 옷 매무새도 보고 얼굴들도 보고 거울 보기 좋아하는 모습도 된다 그 말이에요. 화가 없으면 돈이 없다가 아니라겠죠? 뭐가 없어? 재성이 없으니까, 재성이 없으니까 어때? 재성이 없는 사람은 길치가 많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대개 이제 식탐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근데 식탐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진토가 있을 때는 또 있거든. 또 목국토가 돼, 안 돼, 이거는. 목국토는 잘안 돼. 그래도 목구토 어느 정도 되잖아요. 목구토가 잘안 되는 사주들도 식탐이 없어요. 근데 미월에 을목이잖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미월, 미는 사막토야. 모래. 그 속에서 을목을 키워. 선인장을 키워. 알로에를 키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활력 적응력이 굉장히 강해요. 아, 사막에서 꽃을 피우니까 생활력 적응력이 얼마나 강하겠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생활력 적응력이 굉장히 강하다. 어디 가나 인기도 있고, 여름에 담비라, 을목이 돈이고, 신금을 중이 쓰기 때문에, 아마 분재나 수공예 파나, 뭐 이런 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 뭐 이것도 돼요.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은 직업이 화훼 조경업을 하고 있고 부모님이랑 같이 꽃 농사를 짓고 있어요. 뭔다고? 화훼 조경. 잘안 분재 들리. 같은 건안 해요? 수공예 이런 거? 아, 꽃 관련 업으로 화훼랑 조경업을 하고 있어요. 조경. 네, 분재를 부모님. 만들거나 조각하거나 그건 아니고. 네, 조각하지는 않고 도매 업 쪽으로 하고 있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농사 짓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옛날에 젊었을 땐 직장 생활은 했겠죠? 아니요, 부모님 둘다 처음부터 계속 꽃 처음부터 했네. 관련해서. 네, 을미 입장에서는 경금의 개수를 찾아가고 수시하면 관인상생이 잘돼 있잖아요. 그래, 직장 생활 한 걸로 봤는데 아니네. 네,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일을 하시고, 아까 아버님이 예민하시고 그런 거 맞고요. 어머님이 좀더 털털하신 편이세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랑 아버님의 도움을 계속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에요. 그러면 네. 아들 사주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계속 도움을 받고 있어가지고. 잠깐만 내가 거쳐서 어떻게? 계묘가 남편이라고. 네네. 계묘가 남편이라고. 그럼 선생님은 40도 안 됐어요? 저요? 네. 저는 42이고요. 젊은 나이에 역학 공부시네. 어머니, 아버님한테 엄청난 효자거든요. 깜빡했어요. 오늘 몇 시, 2시 반에 예약했어요? 2시 반? 네. 그리고 3남매 중에 둘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인데 부모님이 엄청 그리고 하나. 장난감, 누가 잡고 있네. 네, 챙기고 있어요. 장남 역할 해요? 네, 엄청 그렇게 안 의지하세요. 들렸어요. 아, 혹시 학교 선생이 꿈이 아니었을까? 아,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예체능으로 상좀 받았어요? 어릴 때, 근데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대학을 잠시 나왔다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긴 했거든요. 손재주가 좋고 이런 건 맞아요.
아니, 초등학교 때 예체능 계통에서 상을 좀 받았냐고. 아니요, 그런 예체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신금이 편인이잖아요. 편인이 근이 있어 강하죠? 그럼 되게 예체능으로 상을 많이 받아. 초등학교 때 예체능 계통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그 땅이 2026년에까지 그 땅을 써야 되거든요, 임대로. 근데 그 이후에 땅을 물려받기 위해서 정부에서 땅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 남편이 받을 수가 있을까 궁금해가지고요. 2026년까지 땅을 쓰는데, 네, 근데 그 이후에 땅을 이제 빌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후계 영농인이라고 해서 땅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떨어졌었었고, 올해도 또 도전하고 50살까지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려받는 게 사주에 혹시 나와 있나 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 지원 받을 수 있나? 네. 그럼 언제 해년마다 신청하나요? 매년 신청할 수 있어요. 50세까지요. 해년마다 신청할 수가 있다. 네. 근데 언제 받을 것인가? 계속, 그러니까 그런 당첨 운이 혹시 있는지. 금년에 갑진년이죠. 갑목이 어디서 나왔어요? 묘 중에서 나왔잖아. 묘는 나의 마음자리예요. 마음자리도 되고 묘는 배우자 궁도 돼요. 그 속에서 갑목이 나왔어. 그래서 괴수 입장에서 갑목이 싼거 아니야. 지금까지 뭘 썼어요? 을목을 썼잖아. 식신을 쓰다 상관은 안게 이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야. 식신을 쓰다 상관을 썼으니까. 아니, 어떤 경우는 또 투잡도 된 경우가 있어. 식상을 다 쓰기 때문에. 근데 이 갑목을 쓰기 위해서 내 마음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음은 굳혀 있어요. 근데 배우자 궁도 있으니까 배우자도 동의를 해주는 거야. 갑목을 쓰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는 을목을 썼는데 상관을 쓰니까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도 되고 투잡도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근데 뭘 달고 왔어? 진을 달고 왔잖아. 진화, 진미, 묘진, 진신, 큰 변화는 없는데, 이 을목 자체로는 굉장히 강해지겠죠. 농사 짓는데, 을목 키우는 데는. 아마 금년에 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니까. 금년에 될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은 내년에도 될 수가 있어. 내년에도. 내년에도 을목이 발동이 걸리지 않은 식신이. 그럼 사미 근데 사유 내년에 스트레스 많이 받네 사유다 아니 금년에 되네 내년에 더 오히려 힘들다고 봐야겠다 내년은 묘가 조객에 걸려보잖아요 조객에 걸려 금년에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되기 위해서 방송통신대학이나 농업대학교 같은 데를 다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경금을 나중에 이 사주가 중이 있으니까 책보기 좀 좋아할까요? 아니요, 책 보기 안 좋아해요. 인수를 중이 쓰기 때문에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했어. 제대운을 타고 있잖아. 제대운 참 항마지에 걸렸으면 공부는 안 하고 그랬는데 경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생수를 해줘야 수정목이 되니까 책보기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네. 하여튼 할수 있으면은 그런 대학이라도 가서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농촌도 그런 대학을 나와야 아무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환경 좋지. 부모 재산이 많을까? 부모로부터 아파트도 하나 받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건 아니고, 2018년에 저희가 청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하나 있기는 근데 있어요. 또 부모 자리 있기 때문에 하나 받을 수도 있어. 미터가. 근데 경신 있으면은 말년에 철근 건물, 철골조 건물 임대료도 받는데 사거리에 그 정도 저력이 되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부모님 재산이. 정도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있으면 돼. 자주 아, 네. 있으면 반드시 되더라고. 경매 같은 데좀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어 같은 거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강하다고? 경매. 중국어? 경매? 경매도 알어? 좋아하고. 건물 하나 경매 받을지. 자주 있으면 채워주더라고. 신, 아까 이 그거 보고, 사거리는, 이 사자도 사거리예요. 이 사거리를 종점이라고도 해요. 종점. 그래서 이 사가 오면은 사과잖아. 이 대운에는 종점에서 산다 그래. 예를 들어 사대운이 왔어. 그러면은 종점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야. 종점. 버스 종점? 무슨 뭐 전철 저이 종점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거리라는 의미도 있고 신도 사거리예요. 이 하나 둘셋네네 개로 됐잖아요. 네개 사거리. 그래서 이 신이란 것은 여기는 신이 있는데 대운에서 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대운에 신이 올 때는 동어 보면 안 됩니다. 동어 보면은 네 조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둘이 동업에도 한 조각은 내가 못 찾은 게 또. 그래서 동어 보면 내거내목 지분을 못 받아. 다못 챙겨 먹어. 신 대운에도 동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신. 하나, 둘, 네 조각으로 쪼개버렸잖아요. 둘이 동업했는데, 네 조각 쪼개서 나한 조각만, 나머지 세 조각만 동업자가 가지니까 손해 나잖아. 그래서 신대운에 그래서 동업 불가라 그래. 동업 불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아요? 부모님이랑 아무래도 같이 일하니까 스트레스 아니, 안 아버지는 받겠네요. 아닌데, 아버지는 굉장히 챙겨주는 모습인데, 아버지를 챙겨주는 모습,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며느리 때문에 엄마하고 좀 다투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좀 많이 다투시고, 저희 남편은 좀 중립이라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진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사이는 좋아요? 네네. 이렇게 아버지는 굉장히 챙겨줘. 내 몸에서 빼서 생명줄이니까. 근데 엄마하고는 며느리 때문에. 혹시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은 항상 태과 불급이죠. 많은 쪽에 병이 먼저 와. 뭐가 많아요? 그러면 대장이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화는 없어. 화는 그리고 약한 부분을 치는데 약한 부분이 없어요. 여기서는 을목도 강하고 계수도 금생수에서 강하고.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건강. 묘신 기문이 하나 있죠. 묘신 기문이 있으면은 일머리가 있어. 또 눈썰미가 있고, 순발력이 있고. 그러니까 일할 때, 조경 일을 한다는데 굉장히 일머리가 있으니까 일을 잘할 거라고. 여기서 배우자 저의 모습 을미로 봐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44살인데, 결혼을 몇 살에 했을까요? 남편 37살이에요. 그러면 경신이야. 여기서 을미가 요즘 을목이 나갔지만은 늦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럴 때는 경신을 봐. 경신. 얘가 차가 돼. 둘이는 묘신 기문이 걸렸잖아요. 죽고 못 자랐지. 기문 걸렸으니까. 근데 경금은 계수를 보면 녹슬어. 그 남편 보면 녹슬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기수 입장에서 금생수 해준 건 좋거든. 금생수 해준. 경신이니까 굉장히 숙살지기가
아무잖아요. 이게 선생님도 귀가 세. 사람 반주도 그 귀가 세, 굉장히. 굉장히. 여름에 구름이 돼서 개수를 청하니까 괜찮지. 근데 경금은 개수 보면 녹수는 건 있어. 자, 또 혹시 여기에 아까, 아까 병화가 없다고 농사짓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딸이 병화거든요. 그럼 좀 도움이 될까요? 딸을 좋아하겠지, 그러면. 아. 병아를 놔주고, 개수는 병아를 보면 놔주고 놓치를 안 해. 병아를 붙잡고, 딸을 붙잡고 안 놔줘. 굉장히 좋아하겠지. 네, 엄청 좋아해요. 딸이 하나요? 네. 여기서 자녀를 관성을 자녀로 보면 안 맞아. 항상 생명이기 때문에 을미가 자녀의 생명. 을미. 딸도 을미니까 똑똑하잖아, 벽보니까. 을미가 딸도 되고 아버지도 되잖아.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손녀잖아. 그렇잖아. 같은 동조로잖아, 을미. 그러면 아버지도 딸을, 손녀를 굉장히 좋아하겠지. 그리고 이제 손녀 보는 방법도 아버지하고는 나중에 다 크고 나면 경신으로 가요. 자녀가 을경합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경금이 아니고 얘가 신금이잖아. 그럼 아버지하고 신금, 손녀하고 충이 됐잖아. 그럼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손녀하고 사이가 손자더라고. 근데 여기는 을경합을 했으니까 나중에 손녀가 잘 자라서 성인 되더라도 사이가 좋은 거예요. 엄마가 노래 잘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 노래 시어머니. 잘, 노래 잘하시는 거는 모르겠는데, 말씀은 되게 잘하세요. 아니면 노래 아니면 춤을 잘해. 둘 중에 하나는 있어. 그건 제가 그것도 확인할 안 수가, 해요?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서? 남편 손재주 음식 맛도 잘 보고 간도 잘 보고 손재주 좀 있지 않을까? 미토. 또 아까도 손재주, 얘기했듯이 육식도 좋아하고. 육식 좋아하고, 손재주 좋아하고, 근데 그 꾸미는 거는 엄청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되게 안 꾸미는 스타일이에요. 요즘 을목이 나갔는데 손가락 기술 뛰어났는데 그래서 요즘 을목 나간 사람들이 화원을 한 사람들도 많아. 손재주 남편이 선생님 말을 좀잘 들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잘 들어요. 매우 잘 들어요. 매우 잘 들어. 여기서 사주면 말을 잘 들어. 자, 이렇게 그런 관계를 볼 때는, 계수가 신의 12운성으로 뭐예요? 계수가 신의 12운성. 아, 응? 사주, 아, 사주, 사지잖아, 그치, 사지. 예. 사지. 계수, 남편이 나를 보면 사지야, 사지. 죽어. 죽는데, 그렇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 말안 들으면 너 죽이겠다는데, 사지니까. 이렇게 되면 말을 잘 들어. 혹시 제가 저는 일지가 기유일주인데 김이
기유. 기유였고 기유예요. 선생님 일주가 기유. 네. 근데 개묘랑 이제 묘유충 돼서 어쩔지. 그러니까 천극 지충 됐잖아. 그럼 딴데 가면 궁합 안 맞다 그럴 거야. 틀림없이 내가 보면 궁합이 아주 좋아. 궁합 아주 좋아. 근데 충을 안 좋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충이 좋은 거야. 일찍끼리는. 많이 병화했으면 좋았겠지만은 병신이었으면 더 좋았겠지. 묘신 기운 걸려버리면. 일찍끼리 궁합 볼 때는 원진 기운이 제일 좋은 거예요. 언제 어때 때 보면 원진 기운 걸렸으니까 어떤 뭐 원진 기운 걸렸으니까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진 기운 걸리면 이운 수가 없어요. 원진 기운. 충도 좋은, 그 다음에 좋은 게 충이에요. 충은 서로 자극을 주면서 잘 살아보자고 격려해 준 거예요. 충을 했으니까 나중에 뭘 해야 돼? 충했으니까 혼자 일은 합분이 없잖아요. 근데 합이 돼 있으면 깨질 일뿐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합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합은 이온수가 굉장히 높아요. 육합이든 삼합이든 일찍끼리 합은 이혼을 하는 날도 굉장히 높다. 충은 그렇지 않아. 원진 기문은 절대 이혼수가 거의 없다. 선생님도 기울이니까 문창성 깔았네. 선생님도 똑똑하고 꼼꼼하고 메모 잘하고 그러네. 그래요? 근데 메모는 잘하고요. 저도 아니. 일찍 충이어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거의 둘이 싸우지를 않아요. 뭐 사이가 좋다기보다는 이제 아, 이 다툼은 사람은 없어. 남편이 말잘 듣는다니까. 내가 남편 사지를 깔았으니까. 맞습니다. 뭐? 맞아요. 아들, 이 남편이 효심도 있죠? 네, 너무 많아요, 효심이. 계묘 일주가 효심이 있어. 계묘. 계수하고 묘하고 일주가 아니더라도 계수하고 묘가 어디 갔든 간에 계묘가 있으면 효심이 있어요. 계사대운은 학교 다닐 때 의미가 없구나. 대전자 재수생 없는 사람들 길치들이 많은데 길을 잘 찾는 사람들도 있어 있기는. 근데 이제 대략 대체적으로 많은 듯한 의미지 누구나 길치는 아니거든. 길잘 찾을까? 남편? 근데 길은 잘 찾아요. 그러니까 길치 아닌 사람들도 간혹 있어. 근데 80%는 맞아. 길치가. 혹시 겨울 대운으로 56대운 이후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농사를 계속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기축대운 여섯 번째 대운이면 월조를 천극 지축하기 때문에 환경이 큰 변화를 겪어.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을 접어. 새로운 시기로 가. 근데 이 사람 절대 놀지는 않아. 왜냐면 무자로 겨울로 가면서 계수 계절 왔잖아요. 그래서 놀지는 못해. 계수가 강해지니까 수생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또 직업을 찾고 일을 해야 돼. 놀 수는 없어. 항상 식상을 쓰면 돈은 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 을목을 키워서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일을 하면서 크게 벌리지 말고 소일거리를 한건 괜찮다. 그러나 내 사업적으로 크게 벌리면 안 된다. 이미 겨울로 들어갔기 때문에 폭설을 맞고 을목이 이 겨울로 가면 문제 있어.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겨울에는 이 밑으로 또 중이 있어요. 겨울에는. 그래 괜찮아요 사주가. 크게 나막 당장에 뭐 망한다 그런 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옛날보다 못하다는 뜻이지. 내리막을 타고 있으니까 못하다는 뜻이지.
사주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면 질문하세요. 남편에 대해서 만족해요? 어떤 면에서 만족하시는 건 아니, 물어보신 그러니까 거예요? 남편이 100%, 남편이 해주는 것이 100%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이 100%인지, 뭐, 남편은 100% 해주는데 나는 50%만 느끼는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부관계가 어디 있어요? 아, 있죠. 남편은 잘해준다고 하는데 나는 마음이 안 든다 이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그 남편이 해주는 것보다 내가 더 많다고 느끼는 건지. 그냥 좀 무난한, 제가 기울주라서 또 관이 공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기 인묘가 공망이잖아요. 기우일주가 공망이 인묘라서 남편이 묘라서 혹시 공망에 대한 그 느낌이 어떤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우일주가 공망이 인묘잖아요. 예. 인묘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관이 공망 맞았다 그 말이죠. 정편관이 공망 맞아서 남편이 공망 맞은 상태다. 그런데 남편 일주가 묘잖아요. 지금 계묘 일주잖아요. 내가 봤을 때이 일지가 묘니까 그런 영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망 글자를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조금 안 좋다고 봐요. 상대방이 100%를 하는데 내가 느끼는 건한 100%가 못되게 느끼는 거죠. 상대방이 잘 해줘도. 말씀하시는 건좀 맞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여자애들 좀 그렇지 않나? 아무리 잘해줘도 부족한 거. 이거죠. 근데 나는 이런 공망을 안 보거든. 관 공망에 대해서 남편이 공망 맞았다. 공망 맞은 게 관을 더 추구한다. 그러니까 좀안 맞다. 그래서 그런 공망은 안 봐. 단지 인묘가 공망인 사람도 예컷을 봐야 돼. 예컷을 봐. 상호일지가 공망일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사주에서는 기우 공망이 남편 궁이 공망을 맞았어. 그렇죠. 이런 경우는 50대 이후에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고독해. 50대 이후에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고독한 거예요. 남편 자리가 그 자리가 공망 맞은 거야. 자리가. 그건 있는데 나는 이 근본적으로 관, 재성, 식상 공망 그러니까 안 봐. 안 맞아. 자리 공망도 안 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진사가 공망이죠. 진사 그렇지, 진짜. 공망이라는 게 여가 진이 공망 맞았어. 그럼 부모도 없다? 부모도 없을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안 맞더라, 그 말이야. 네, 안 그렇죠. 맞아. 그래서 그런 자리 공망, 궁에 대한 공망, 식사,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공망, 이런 것을 나는 안 봐요. 옛날에 처음에는 봤어. 처음에는 공망을 굉장히 봤어. 이를테면은 이 계묘는 진사가 공망이죠. 계묘일주는 공망이 진사거든? 그러면 금년에 갑진년이 공망 맞았잖아. 그럼 이진 자체는 이미 공망이야. 공망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금년에 천간이 공망 맞는다 그랬어요. 이진 자체는 원래부터 공망이니까. 그러면 이 천간이 공망 맞아서 계수가 상관이 공망 맞았어. 상관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상관이 공망 맞아. 이런 애들이 내가 공망법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 계곡에서 상관이 공망 맞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를 금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공망 맞았기 때문에. 그럼 뭘? 여기 이제 을목 식신이 있어. 식신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식신이 없어. 없는데 상관이 뜨면서 공망 맞았어. 그럼 상관이 공망 맞지. 내가 부하가 있어. 그럼 부하가 공망 맞았어. 그래서 부하가 있는데 없는 것 같다. 그 말이 일을 안 해주고.
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거든, 처음에 나는, 공방법을. 근데 그것도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 그것도 해보니까 안 맞아. 실제로 해보니까 안 맞아. 금년에 여기 상관 공방만, 그럼 뭐 계속 울먹만 했어야 되잖아요. 울먹만. 그런 것도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공망을 정리한 것은 그냥 공망 그것만 봐. 인묘 공망은 옛것을 좋아한다. 진사 공망. 남한테 베풀기 잘하는데 뒤통수를 잘 맞더라고. 그건 참잘 맞아. 내가 해보면. 그런 공망뿐만 쓰지 다른 것은 안 써. 관이 공망 맞아서 남편을 더 찾는다? 관이 공망 맞았으니까 어차피 직장생활 안 되니까 사업해야 된다? 또 재해성이 공망 맞으면 제가 공망 맞았으니까 사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 뭘 해야 돼? 월급생활 해라. 막 그런 공망법들 수없이 많았어. 근데 안 맞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오로지 오미공망 추위를 잘 탄다. 눈썰미도 오히려 그게 더잘 맞다. 나 그것만 써. 그리고 금방 되겠지만은. 월지 공망, 부모 형제도 없다. 그 천만 말씀 다 요즘 부모들 있어. 안 맞아. 근데 여자들은 띠 공망은 맞더라고. 띠 공망. 띠가 공망 맞으면 살면서 화란이 많아. 그리고 영감 있어, 여자들은. 초기 발달해. 그런 것은 내가 테스트 해보면 맞더라고. 네, 선생님, 경인대운 해석 좀 한번 해주세요. 46살 경인대운. 경인대운, 네. 일단 대운은 뭘로 보라? 계절, 봄. 계절로 봄이 왔으니까 봄에 무슨 계절? 음모구 계절이잖아요. 음모 잘 키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딴데 가면은 여기는 식신대운, 상관대운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상관대운, 편인대운, 정인대운 그것도 무시해란 것이 아니라 계절을 먼저 보고 나무 키우는 사주는 특히 계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잖아. 나무 키우는 사주는 계절이 정말 중요하잖아. 아, 봄에 을목구 계절이니까 잘 키우고 있어? 못 키우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래, 임묘전까지는. 사업 잘 되고 있지. 그렇게 보이라고. 뭐, 인유기문, 인미기문, 임묘, 인신촌, 이것도 되지만, 그러면 10년 동안 기문이 2개 걸렸어. 살수 있어? 없어? 아, 10년 동안 인유기문, 인미기문, 살고 어떻게 살아? 기문 2개 걸렸는데. 싼 기문인데. 격국에서는 쌍기문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쌍겁살, 쌍원진, 쌍기문 이런 걸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격국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쌍겁살도 굉장히 흉기 쌍망신 다 이렇게 안 좋게 배웠거든. 근데 그게 사주풀에 별 도움이 안 돼, 안 맞아. 그러면 경인대운 같은 인묘, 인미, 쌍기문 걸려. 10년 동안 힘들어? 어림도 없죠. 그렇잖아요. 선생님, 을경합으로 해서 이 을경 합만 하니까 이거 못 키우는 사주에서 내 식신이죠. 내 네. 식신이 합거됐잖아요. 네. 일이 돼안 돼?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을목이 아버지잖아요. 할머니 네. 아버지 건강에 문제가 오고. 근데 그러면 이 경대운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세운에서 근데 경이 왔을 때더 작용력이 있더라 그 말이야. 경이 감사합니다. 있으면 환경을 조성만 해줄 뿐이에요. 근데 이 경인 대운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고, 을목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딱 상담해도 보면 전혀 문제 없이 간 경우가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실제로 해보라고 해봐. 근데 운에서 경금할 때는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운에서. 을목이 이 사람 이를테면은, 이 앞전에 경자년이 지나갔죠? 경자년이 어땠어요? 경자년. 을경합 때문에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경자년에. 아니, 선생님. 경자년에 어땠을까요? 그때 그냥 한창 바쁘게 일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일을 그래?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아버지 건강에도 문제는 없었고, 아버님은 좀 자주 다치시는 편이어가지고, 원래요. 아니, 경자년에 건강에 문제가 없었냐고.
네, 딱히 없었습니다. 여기서 봐서는 화가 없잖아요. 물론 미중의 청와대 때문에 아버지를 보는데 이 재성이 없으면 아버지 성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 을목 자체를 아버지로 봐요. 그래서 을경 합의될 때는 반드시 아버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유골하겠어. 근데 그동안에 테스트해보면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맞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경인대운도 을경 합되면 아버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 또, 나의 식신이잖아요. 또, 식신이고, 나의 명줄도 된다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내 명줄이 없어졌기 때문에 잔병 치레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중단돼서 답답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지, 경대운에. 선생님, 이분 56세 기축대운부터 겨울이라 내리막이라 하셨는데, 이 축미충 하면서 이 묘유충이 되니까 더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축미충을 하게 되면 묘유충도 같이 하니까 미중의 축 중에 신금 때문에 미중 을목 깨져. 묘유충 하면 유금이 묘 잘라. 이 목이 돈이잖아. 그래서 이 기축대운 자체는 환경의 변화를 겪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재산상의 손해를 좀 많이 봐요. 그때는. 그거 지적 잘해 주셨네. 축미충은 묘유충까지 함께 걸려요. 그래서 이 기축대운이 가장 최악이야, 인생을 살면서.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아까 이분 중국 유학 갔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진이라는 글자가 외국 간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분이 이 남편분이 임진대운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지 궁금하거든요. 남편, 응? 진이 외국이라는 글자가 외국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 아까 중국에 유학을 갔다고 하셨었거든요. 여기 그래서 혹시 진. 그때쯤 가셨나 궁금해서요. 아, 그때 갔냐고? 네, 예, 유학을. 남편 언제 갔을까요? 대학생을 중국, 대학교를 중국에서 다 보냈어요. 그러면 계사대운에 갔는데? 좀 근데 늦게 간것 같아요. 26세 그쯤 가신 네, 건가요? 맞아요. 군대 갔다 오고 가셨으니. 그럼 진이 외국이란 의미가 적용이 그러니까 되겠네요. 임진대운에 가긴 갔네. 네. 예. 군대 안 갔어요. 임진대운. 응?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임진대운에 갔다 온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예, 되게 진대운 애국을 다. 이분 돈은 잘 벌어요? 먹고 살 만큼은 버는 것 같아요. 아니, 부모님하고 세 분이서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소위서 같이 했는데 먹고 살 정도면 벌겠어? 많이 벌것 같은데? 선생님 사주 아까 기우일주라 그랬는데 신금도 있어요, 지지에? 지지 말고 아니, 시청산에 신금 있어요. 아까 기우일주라 했어요. 아니, 지지에 신금도 있냐고.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네. 저기 기축대운에 축이 금을 다그 제가 못 키우는 사 중에서 축이 있으면 금을 다 입고 시킨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기축 때문에 축이 축에 사주 영국에 있는 금들이 아이. 경금이나 신금을 입고 시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건 아니야. 아, 선생님, 그러니까 나무 그건 아니야. 키우는 사주에서. 그런데 금을 입고 시킬 때가 있어요. 원국에 축이 있어야 돼요. 축이 있어야 되는데 축은 경금이든지 신금이든지 또 뭐가 있어? 경신신 이 전체를 다 입고 시킬 수 있어요. 입고 시킬 수 있는데
나무 큰을 사주일 때만 육부를 시켜요. 나무 큰. 그래서 나무 큰을 사주에서 금이 흉작용을 하잖아요. 금은 추운에 대발을 해요. 추운에 금을 다 입고시켜버리고, 금은 목을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금이 굉장히 엉겨게 흉작용인데, 그런데 추운에 대발을 해, 인사죠. 나무 큰을 사주에서는 그게 맞아요. 나무 큰을 사주일 때만. 원국의 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원국에 축이 있으면 더 좋고, 아. 무기 축. 근데 대운에서 축이 왔을 때는 나는 입고 시킨다고 안 봐. 원국에 축이 있어야 돼. 내 사주에 축이 있어야 금을 입고 시키지. 그렇죠. 근데 그런 사주들이 있었어, 옛날에. 있었는데, 이를테면 목일간이야. 목일간인데, 금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축이 하나 있었어. 축을 생각했어. 여자인데. 그러면 관살 혼잡이잖아. 관살 혼잡이니까. 관살 혼잡이니까 남편 복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는데 자기는 축 때문에 괜찮단 말이야. 다 입고 시켜버렸기 때문에. 난 근데 사는 것을 혼자 살거든. 이혼하고. 그럼 남편 복 있어? 그러면서도 난 그렇게 큰 소리 치더라고. 자존심 때문에. 근데 우리는 속으로 웃지. 근데 목을 키우는 사주는 그게 맞더라고. 임묘시키는 거죠. 근데 대운에서 나는 임묘를 된다고 안 봐요. 원국이 있어야 돼요. 임묘 글자가. 임묘 글자.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계수의 묘지는 미토란 말이에요. 그럼 미운의 죽냐 그 말이야. 계수 묘지 왔다고 미대운에. 아니 그 사주를 내가 기억을 못 했는데 그 사주 전체를 놓고 봐야지. 하나 임묘 그래서 되게 여기는 없네. 일지에 여자 사주의 일지에 남편의 묘지를 깔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먼저 죽는다고도 돼 있어. 내가 남편 묘지를 깔죠. 부부 임묘를 시키자면 부부 임묘, 관성 임묘. 근데 그게 통변에서 맞은가 한번 확인을 봤어요. 정말 남편 먼저 죽었는지. 남자 사주에 재성 임묘도 마찬가지야. 그렇잖아요. 그게 죽는 것은 내가 봤을 땐 합동운이 제일 잘 맞더라 그 말이야. 합동운이.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 자, 여자가 계묘일주야. 계묘일주면은 정화가 있고 천국지축어죠. 이런 경우는 남편을 일찍 보내요. 이럴 경우에 남편 일찍 보낸다고 돼 있어. 월주하고 천극지축이 됐을 때 여자 사주에 이런 것은 남편이 일찍 보낸다고 돼 있고, 또 일치가 용신을 임묘시킬 때 용신을 임묘 입고 용신 입고해도 배우자가 먼저 죽어요. 일지가 용신을 임묘시킬 때.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임묘 글자가 없잖아요. 임묘 글자가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 논리적으로는 그것도 내가 이제 확인을 안 해봤어. 난 사실 사주다 볼때 죽고 사는 문제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 일단 돈 벌고 언제 승진이냐 중요하지. 당신 언제 죽소?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물어본 사람 있어. 물어본 사람 다 여자들. 시어머니만 물어봐. 예. 네. 그런 거 물어보고 또 물어본 경우가 있어. 남편 언제 죽냐고. 그 남편한테 엄청 시달리고 산 사람들. 남편이 원수인 사람들은 물어보더라고. 그 애는 죽고 사는 문제를 안 물어봐.
그리고 나는 듣고 사는 문제에 대해 절대 대답 안 해. 나 염라대왕 아니다. 내가 염라대왕이가 나무 선사 여탈권도 없는데 나무 죽고 사는 문제. 내 죽을 날짜도 모르면서. 근데 내가 상담하다 보면요. 상담자들한테 딴 짓은 이 운에 내가 죽는다는데 선생님 맞아 이거 막 열받아. 어떻게 죽는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냐고.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 선생님이. 그 순간부터 잠이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저 사주 공부할 때도 죽는다. 그 공부는 아예 안 합니다. 저는 솔직히. 죽는다는 공부를 아예 안 해버려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 그 다음에 부부 인연법. 그거 안 보여. 지금 뭐, 누가 부부 인연 갖고 따져. 띠가 안 맞아서 뭐 어쨌는지. 그것도 다 헛소리고. 그 다음에 자식 수 맞냐, 정렬도 안 받아. 아니, 안난 사람이 수두룩은 세상에.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무슨 놈은 자식 수를 따지고 아들, 딸을, 쓸데없는 공부하지 마라, 그 말이야.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 거. 고객들이 관심 갖지도 않아요. 내 사주 아들 몇 명이냐, 딸몇 명이냐, 아들을 문제 낳냐, 딸을 문제 낳냐, 그거 물어본 사람 있어요? 그게 없어. 그런 공부,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자, 그 말이야. 그 시간에 다른 공부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 무상 공부. 쓸데없는 공부에 시간 낭비하지 말자. 나는 좀 실질적이야, 실질적이야.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돈이 드는 공부해라 그 말이야. 내가 학자로서 크려면 돈이 되는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학문적으로만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공부잖아. 그러면 돈이 되는 공부를 해야지. 내한테 뭐가 돈이 되는 공부인지. 나는 그래도 돈이 되는 공부 얘는 찾아보지도 않아요. 아무리 일은 좋아도 돈이 나한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지금 내 나이가 70인데 얼마나 살겠다고 뭐 학문적인 공부를 해. 일단 먹고 사는 게더 중요하지. 그래서 안 그래요? 현실적인 게 중요하지. 또 실제로 잔소리 좀 했는데 한좀 10분간 휴식.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